그리고 이제 뭐 4강 2경기 또 바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는 또그 8강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두 선수, 네. 기버 선수 대 DJ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덱 선택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4강 2경기 1세트 두 선수의 덱 한번 만나보시죠. 자, 비버 선수는 아, 역시 바뀌었군요. 바뀌었고, 그렇죠. 8강에서도 많이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DJ 선수는 이제 호그라인과 파이어볼 덱인데, 베이비 드래곤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박격포 쪽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더 능동적인 입장? 박격포 쪽에서 먼저 숙제를 내주고 자 막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DJ 선수가 박격포에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느냐? 좀 많아 보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뭐 베이비 드래곤도 있고 그리고 저 임페르노 타워로 이제 맡기는 베이비 드래곤은 이제 임페르노 타워에 좀 맡긴다고 해도 저 이제 미니언 미니언 패거리 패거리. 예, 미니언 패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주문 잘못 쓰면은 순식간에 박격포도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좀 만약에 늦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미니언 패거리 박격포를 깬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지지 선수가 또 쉽게 또 박격포를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손해 보는 거죠. 어찌됐든 5 엘릭서 이제 하수인으로 네. 상대방의 박격포 4 엘릭서형인 카드를 제거를 한 후에 또 주문에 제거 당하면 어찌됐든 이득을 많이 본 상태에서 제거 당한 거니까. 그렇죠. 박격포 일단 깨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과연 이 박격포를 잘깰수 있을지 그리고 잘 지킬 수 있을지. 자, 4강 2경기 1세트 비버 선수 대 DJ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헝그리의 바레나 미니 페카컵 지금 4강 2경기 1세트 시작되었습니다. DJ 선수는 레드 진영이고요. 바로 호그라인저 뛰어가요. 그냥 바로 진짜 막을 게 딱히 없었기 와, 때문에 박격포로 네. 그냥 선택을 했는데 고블린까지 그냥 이제 이동 경로를 방해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마나를 사용을 해줬고요. 그렇죠. 이러면은 임페르노 타워로 깔끔하게 막아주겠죠? 감전마법도 사용할 거고요. 일단 뭐 추가로 고블린까지 뽑아주는 건 굉장히 좋네요. 만약에 고블린을 안 썼으면은 이렇게 임페만으로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감전 마법까지 일단 이끌어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화살로 깔끔하게 제거 이러면은 프린세스가 살아남게 되고요. 네, 프린세스 막으려면은 또 이제 추가로 또 대포까지 또 지어줘야겠죠? 호그라이더 있는 상황 여기서 고블린까지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이 정도면 깔끔하게 막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잘 막았습니다. 베이비 드래곤. 자, 이러면 또다시 임페르노 타워로 막겠죠. 근데 서로 그 상성인 카드가 딱 하나씩 있어서 네. 막는 카드는 확정이에요, 거의. 그렇죠. 뭐 베이비 드래곤이 나오면은 임페르노 타워를 막아주고, 뭐 고블린이 나오면은 감전으로 막아주고. 자, 다시 한번 두 선수 다 소강 상태. 비버 선수도 바로 이제 엘릭서 전소를 짓기가 좀 무서운 게 바로 달릴까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는 지금 좀이 경기에 좀 키는 DJ 선수의 미니언 패거리한테 있다고 봐요. 지금 DJ 선수의 미니언 패거리요. 그렇죠. 비버 선수가 방어 타워가 이제 박격포, 그리고 박격포를 좀 지켜주기 위한 대포와 임페 타워가 있는데 사실 파이어볼을 제외하면 저 미니언 패거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파이어볼로 막아줘야 되는 상황 왔는데 좀 갈렸어요, 하수인이. 갈렸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정도면은 잘 막았어요. 잘 막았죠. 하지만 이제 경기가 또 이어지게 됐을 때저 미니언 패거리가 정말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갑보기 해설께서 짚어주신 그 미니언 패거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방어 타워를 지금 무시할 수 있어요, 미니언 패거리가. 자, 프린세스. 혹시나 이쪽이 또 프린세스. 그러면 또 화살비 날아가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그러면 좋았어요. 감전마법까지 사용하면서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뀌었고. 감전 마법을 쓰게 되면 이제 고블린 또 활개를 치고요. 아, 이거는 지금 박격포로 어느 정도 이득 볼수 있는 상황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자, 프린세스까지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타워까지 한 3대 정도는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호그라이더를 뽑아줬고요. 자, 이러면 박격포가 한대 정도밖에 못 때린 상황. 뭐 실력들이 굉장해요, 양선수. 맞습니다. 깔끔하게 맞고 깔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4강전 답습니다. 자, 여기서 감전 마법으로 미니언 패거리 쪽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잘 막네요. 임페로 베이비 드래곤 막아주고 미니언 패거리도 감전으로 막아주고 맞습니다. 자, 딱딱딱딱 맞춰 잘 막습니다. 서든데스 오버타임 3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깔끔하게 화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네. 써야 될지. 패턴이 지금 뭐 계속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안 하는 쪽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자, 호그라이더 뛰어왔고요. 대포와 고블린도 깔끔하게 막아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희는 이러면 다시 한번 네, 임페로 임페리얼 타워 맞겠죠.
목표를 맞고 그리고 파이어볼 사용하겠죠. 바로 위치가 중요한데 아 이거는 약간 피해를 조금 입었어요. 네 그렇죠. 한 400, 500 정도의 파워 데미지 있었습니다. 파이어볼이 조금 더 뒤쪽으로 갔어요. 좀 더 앞쪽을 당겼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여기서 박격포도 역시나 대포로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베이비드래곤 그것도 임페로 막아줘야 되죠. 아 근데 임페어가 지금 어그로 잘 끌었어요. 예, 고블린으로 임페어그로 잘 끌었습니다. 데미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351까지 남은 상황.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파이어볼로만 데미지 들어가도 그렇죠. 프린세스가 그냥 한번 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호그라인들 맨 뒤쪽에 놔두면서 판단했는데 자 여기서 자 임페 지어야죠. 임페 지어야죠. 안 짓나요? 임페로 넣어 지었어요. 프린세스는 또 프린세스로 막아야죠. 감전이나 파이어볼은 너무 아깝고 감전으로는 안 죽고 결국 막을 게 프린세스밖에 없다는 얘긴데 자 여기서 그래서 방어타워까지 결국 지었어요. 박격포를 미니언 패거를 막겠다고 냈는데 감전 마법 이거 아직 모릅니다. 네 아직은 모르겠네요. 확실히 유리한 쪽은 DJ 선수 쪽 유리해 보이는 게 네. 자 이거 타이밍 이거 타이밍 방심했어요. 방어 잘 졌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는데 아 파이어볼 이러면은 이제 이번 타이밍 못 깨면 바텀 쪽에서 못 깨면은 못 깨면 파이어볼 들어와서 게임 끝나요. 그렇죠. 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다 폭딜이 없거든요. 바텀 쪽에서는 박격포라 폭딜이 없습니다. 그리고 DJ 선수는 파이어볼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파이어볼. 파이어볼 게임 끝나고 잘 보이거든요. 왼쪽 타워로 깨져요. 자 이러면 야. DJ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아 역시나 좀 운영이 깔끔했네요. 예, 네. 박격포 덱을 상대로 깔끔하게 작용했습니다. 역시나 그 파이어볼 요즘 또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박핑이었어요. 진짜 박핑이었어요. 정말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파이어볼 강을 한번 안 줬었으면은 네. 압박을 계속 했었으면은 이제 비버 선수가 승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근데 박격포 덱의 특성상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폭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좀 파이어볼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피니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는 굉장히 박빙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바로 2세트. 과연 또 이번에도 또 비버 선수 박격포 덱을 들고 왔을지 또 궁금합니다. 2세트 덱 한번 만나보시죠. 자, 비버 선수 아 역시나 이번엔 난 박격포 고집이 있어요 이 선수. 고집이 있습니다 이 선수. 아니면은 이 덱밖에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랭크에서 박격포 덱만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대회가 이제 또 처음이다 보니까 비버 선수도 이제 첫 출전이다 보니까 그냥 하던 덱만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DJ 선수는 지금 역시나 똑같은 덱 아 이러면 약간 또 같은 덱끼리 만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DJ 선수가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미 또 상대의 박격포 덱 어떤 거 쓰는지 또 알았거든요. 대충 뭐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뭐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경기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강 2경기 2세트 DJ 선수 대 피버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DJ 선수는 바텀 블루 진영이고요. 그리고 박격포 덱의 비버 선수는 탑 진영, 레드 진영이에요. 박격포 바로 지었네요. 또 바로 지었는데 위치가 지금 오 이거 입한다. 네 위치가 지금 한 칸 뒤쪽에 지었죠. 실수 네. 같거든요. 자 실수인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면 대포를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네 안 지워도 되거든요 사실. 예 안 지워도 안 실수가 많네요. 울고 있어요. 네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득 봤거든요. 대포도 예. 뺐고 이거는 실수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뭐 깔끔하게 잘 막아주고 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대포를 지어주네요. 약간 좀 프린세스를 놔서 아 프린세스 좀 길게 놓겠다. 화살 살기 뭐 무난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격포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 맞물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피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프린세스로 깔끔하게. 네, 근데 베이비 드래곤이 타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타격을 하면서 죽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한. 아, 일단 포인트 좀 획득을 했고요. 타워 체력을 300 정도가량 달게 해준 상황이고요. 네. 비버 선수는 여기서 엘릭서 전소를 지으면서 좀 더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그 엘릭서 전소를 지었을 때 이제 또 DJ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 자, 이 판단 여기서 달리죠, 역시. 달리나요? 빈틈을 치겠다. 파이어볼 하지만
사용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네. 타워와 뭐 대포와 고블린과 엘릭서 전수까지 뭐 딜을 넣어줬다. 네, 뭐 디제이 선수도 뭐 사실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뭐, 맞습니다. 네, 호그라이더와 파이어볼 정도만 사용을 해줬고 빈틈을 찌르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임페르노 사용해주면서 여기서 판단이 프린세스. 네. 화살로 깔끔하게 막아준 상황이고요. 창고블린까지 나오고 깨졌고, 대포 지어줘야겠죠. 지금 임페르노 타워도 깨졌고 근데 문제는 지금 박격포를 잡을 대포가 고블린에게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거 업으로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이 호그 잡히거든요. 네, 아까 전과는 네. 상황이 다르거든요. 박격포가 그리고 타워를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꾸준 딜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프린스 달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베이비 드래곤으로 막을 수 있겠죠. 자 이번 타이밍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막을 게 딱히 없어요. 감전 들어갔고요. 대포까지 어그로 끌어주면서 이게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탱킹을 해주면서 미니언이 또 타격을 해줬어요. 지금 양 선수가 지금 서로 막상 막합니다. 자 호그라이더 붙나요? 아 못 붙었어요. 자 여기서 딜 들어갔고요. 파이어볼 타워까지. 파이어볼. 타워 체력이 거의 한 100 정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대포는 깔끔하게 베이비 드래곤 타워 막아주고 화살비로 커트를 해줘야겠죠? 커트 좋아요. 잠시만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살비를 잘못 사용했죠? 네. 화살비 사용은 좋았는데 위치가 안 좋았어요. 예. 이거 너무 큰 실수죠, 사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왼쪽 타워 상황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네. 정말 한끗 차입니다. 맞습니다. 베이비 드래곤, 임페르노 타워로 베이비 드래곤 막혀주면서 박격포 지켜줘야 되는데 자, 박격포 지켰어요. 지켰고요. 지켰어요. 자, 고블린. 고블린. 한 대 더. 박격포 한 대 더. 아, 일단 쏘진 못했네요. 예, 그래서 300 정도 타워 체력을 깎은 상황. 여기서 다시 한번. 아, 지금 막급은 좀 급했던 것 같거든요. 아, 너무 급했어요. 예, 지금 타워 HP 500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기본 선수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자, 화살까지 들어가면서. 아, 자, DJ 선수. 스페이도 여기서 이번 경기마저 이기게 된다면은 결승 진출하는 겁니다. 현재 DJ 선수가 1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승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자, 아, 여기서. 네, 비버 선수 아까 좀 박격포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화살비 감전인데, 감전을 사용했고요. 프린세스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자, 지금 예, 베이비 드래곤 잘 막아야 되거든요. 자, 고블린 뛰어. 아니, 이 고블린 막을 거, 대포. 고블린 붙었어요. 네네. 뒤에 들어갔고요. 31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임페. 박격포가 본체 타워를 과연 타격할 수 있을지. 아, 일단 프린세스 정리해주고. 화살! 아, 이것도 약간 비버 선수. 저 여기 미니언 팩을 나와서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예,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뭐 타워진 조금이라도 해줬다. 대포를 어그로 빼야 돼. 아, 이거 잘 뺐고요. 저 이거 정말 한 끗 차이 싸움. 박격포. 자, 여기서. 박격포. 대포를 어그로. 끌어내죠. 고블린으로 응수. 나 박격포가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프린세스가 한 대를 막아주고 갔거든요. 한 대 막았고요. 고블린이 또 한 대 막아주겠죠? 자, 잠시만요, 야, 여기서. 감정 먹고 잘 들어갔어요. 한 대 날라갔어요. 깨질 거 깨졌어요. 아, 그렇죠. 와. 야, 여기서 그 한 말, 딱 그 한 끗 차이 또. 네. 야, 결국에는 박격포 덱으로 또 승리를 하면서 자존심. 내가 그래도 박격포 덱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네. 예. 아, 경기가 재밌네요. 1승. 예, 1대1 상황이죠, 지금. 네. 예, DJ 선수와 비버 선수 1대1 상황. 네, 뭐 경기 양상이 이제 서로 뭐 어그로를 이렇게 빼주고 저렇게 빼주고 주문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네, 뭐 계속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죠. 네, 사실 어떤 선수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어요. 지금 경기는 맞습니다. 그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좀 박격포를 좀 더 빠르게 0.1초 네. 정말 차이. 네. 조금만 더 일찍 깼으면은 그 돌이 안 날라왔을 거거든요. 돌이 발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터짐과 동시에 네. 날라왔잖아요. 그 이펙트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 좀 약간 그 DJ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다. 너무 아쉽죠. 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현재 4강 2경기 2세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 이 경기를 이기는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윤겔라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덱이 또 어떤 덱을 또 과연 이번에도 두 선수 다 같은 덱을 가지고 왔을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 네, 기대되네요. 네, 덱 바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네. 바꿀 것 같아요. 네,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맞습니다. 자, 덱 준비 바로 된 것 같습니다. 자, 4강 2경기 3세트 바로 덱 화면 만나 보시죠.
역시나 바꾸질 않았어요. 바꾸는 게 없네요. 아, 이상한 고집불통이에요 그냥. 네. 바꿀 마음도 한데 사실. 뭐 덱 설명 또 드릴 필요도 없죠. 과연 이 덱 또 과연 이게 또 주선 다 카드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판단할지. 네, 실수를 안 하는 쪽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을 많이 하는 선수가 또 이기는 거죠. 그렇죠. 자, 경기 그러면 뭐 주문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4강 2경기 3세트 비버 선수 대 DJ 선수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레드 진영 탑 쪽에선 DJ 선수고요. 바텀 진영 블루 진영은 비버 선수. 바로 뛰어와요. 오브라이더. 자, 오브로 끌어줘야겠죠. 박격포 역시. 일단 개인적으로는 비버 선수가 일단 엘릭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를 좀 천천히 길게 보는 쪽이 타이트하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아, 스노우볼 굴린다. 네, 오히려 엘릭서를 지으면서 천천히 좀 수비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본인이 좀 엘릭서의 우위를 차지했을 때 그때 공세로 돌아서 늦지 않아요. 일단 그때까지는 좀 수비 위주로 수비 지향적으로 지금 위치도 좀 좋지 않았죠. 예, 파워 중에 두 번 정도 네. 불을 내뿜어 줬고요. 이게 지금 두 대 맞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지금 싸움 자체가 지난 1, 2경기를 봤겠지만 한 끗 차이였죠. 한 끗 차이거든요. 지금 이 두 대 맞은 것도 아파요. 자, 파이어볼 사용해주면서 엘릭서 저장소와 타워 에티에 넣어줬습니다. 네, 웃어주는 거는 약간 허세죠. 네, 지금 하얀 분명 앞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예, 예. 네, 이건 안 아프다. 별거 아니다. 약간 허세요 지금. 아, 또 감전 마법으로 창고 분리까지. 아, 감전 마법도 사실 굳이 사용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임팩까지 있는 상황에서. 자, 박격포 지어졌고요. 대포로 역시나 깔끔하게 막을 것 같은데. 네. 자, 고블린과 자, 화살 사용해야겠죠. 화살 빠르게. 화살 아 조금 늦었어요 지금도 화살이. 아, 두 선수가 이거 약간 저, 지금 기세 네. 싸움이 아, 안 지겠다, 안 밀리겠다. 내가 유리하다. 자, 여기서 임페르노 막아야죠. 임페르노 깔끔하게 막아줄 것처럼 보이고요. 약간 위치 자체는 누가 봐도 박격포를 왼쪽에 지을 것처럼 보여요. 네. 자, 프린세스. 임페르노 프린세스를 제작해줍니다. 자, 그럼 임페르노도 가볍게 깨질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제 10초 남은 상황. 10초 네. 남은 상황에서 이제 엘릭서가 두 배 타임. 옵니다. 엘릭서 두 배 타임이 와요. 일단 지금도 경기를 좀 길게 보면서 여기서 바로 박격포 짓는 것보다 오버타임까지 생각을 해서 엘릭서 지어주고 좀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네. 뛰어는 거 봤으면 대포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대포와 또 역시나 고블린으로 막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유리한 패거리는 화살비. 근데 화살비가 또 조금 좀 늦거든요, 지금. 약간 타이밍이 느리죠. 네. 자, 임페르노로 아, 위치. 또 프린세스 낼 거거든요. 또 프린세스 낼 거죠. 똑같습니다. 박격포를 그냥 또 먼저 냈어요. 또 지어주겠죠. 고블린으로 프린세스를 잡으려고 하겠죠. 아, 네. 화살비로 컨택주네요. 아, 이러면은 좀 레드 진영 쪽에서 좀 더 웃지 않을까 싶는데 네. 여기서 어그로 일단 잘 뺐고요. 감전 마법이 프린세스를 막으려고 프린세스를 뽑았는데 네네. 그게 제거가 안 돼서 감전 마법까지 또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교환부에서 DJ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선 박격포가 두 대라도 때릴 수 있나요? 프린세스를 막을 것인지, 화살비를 막을 것인지. 화살비를 막아주세요. 감전 마법 네. 이제 깔끔하게 맞지 못했죠, 방금? 그렇죠.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 막을 수 있는 게 프린세스밖에 없어요, 막을 게. 자, 프린세스. 두 대 때려야 되는데 화살비로! 자, 이거 이러면 난리 났어요.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네. 막았는데 상대가 대포 빠진 걸 봐서 이러면 호그라이더 달리죠? 그렇죠. 지금 임페 다행이에요. 지금 조금 늦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워 체력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바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간 비버 선수가 화살과 감전 마법이 효과적이지 않게 들어가요. 이런 식이라면 결국은 언젠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스노우볼 굴러가요, 계속. 네, 지금부터라도 화살과 감전 마법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박격호가 한 발 또 쏴줬고요. 프린세스. 자, 프린세스 화살로 깔끔하게 막아준 상황.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디버 선수의 프린세스가 또 의미 없게 또 사용됐어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박격포까지 깨주면서 그러니까 임페르노 타워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았죠. 그렇죠. 감전 마법 사용하겠고요. 이번 타이밍. 이거 지금 임페로 맞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붙어요. 네. 한 대. 두 대 때리나요? 두 대까지는 못 때렸어요. 그래도 사실 지금
임패로 맞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파수인들이었는데 네네. 그런 거 치고는 잘 막았습니다. 자, 이것도 한 발 못 쐈고요. 박격포 지을 텐데 화살 오! 아 이거는 지금 큰일 났죠. 자 여기서 박격포가 그냥 깨져요 이러면 자 후레드 바로 뛰죠 이러면 그 지금 핸드 화살표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예, 예. 박격포를 그냥 지워버리면서 너무 급해요. 네 조금 급해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빌드룸은 달려가는데 역시나 프린세스를 막아줄 거고요. 화살비로 막아주겠죠. 딱딱 정해져 네, 있습니다. 카드는 네. 화살표 빠졌으면 달리고요. 그럼 여기서 달리고, 감정. 감정 마법 그리고 프린세스까지 사용을 안 하고 한 번 더 버티네요. 자, 주문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또 패를 또 순환해주네요. 아유, 와! 아, 이거 고블린을 냈는데! 아, 이거 지금 좀 컸어요. 자, 이번 타이밍. 화살비. 이것조차 데미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화살비 데미지도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만화, 그렇죠. 엘릭소를 이렇게 서로가 타이트하게 사용해주는 상황에서는 네. 정말 그 잠깐만 잘못 사용을 해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박격포 다시 들어왔고요. 호그라이더 미니언 패거리 고민하고 있는데 미니언 패거리까지 사용했습니다. 아 지금은 감전마법을 네. 먼저 사용하고서 내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네. 호그라이더 붙어요 이러면 호그라이더 풀었어요. 대포 자, 사용은 기가 막히네요. 근데 붙어요. 한 대 파이어볼 들어갔죠. 야 지금 오버타임 9초 남은 상황에서 네. 야 이러면 DJ 선수가 승리하게 되네요. 아, 마지막에 대포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이미 병력이 많이 쌓여 있었네요. 9초만 버텼으면 무승부를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대포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아쉽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고블린이 파이어볼에 안 죽었으면 네. 이 만화가 있었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역시나 그런 스노볼이 확실히 있어요. 저 확실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끗 차이였고 그 한 끗에서 조금은 차이가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9초 남았거든요. 사실 거의 뭐 무승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양 선수가 6분 동안 치고받고 박빙이었어요. 맞습니다.